저는 오늘 이 기사를 좀 주요 깊게 보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시점이 되었다 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기사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굉장히 주는 이미지에서부터 아주 뭐 자신만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달랑될 수도 있는 그렇게 보이는 박찬대의 인터뷰인데 개헌을 하겠다. 이 개헌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개헌을 통해서 새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앞으로 2년 후인 지방자치제 선거하고 같이 하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3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년을 줄여서 2년 후에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하자 하는 이제 제안입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런 플롯이죠. 그런 기획이고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2년을 있다가 지방자치제하고 같이 대통령 선거도 하자, 맞추자. 그러면 이제 4년씩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1년 줄이는 4년 대통령 단임으로 끝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아들일까요? 탄핵이라든가 하야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좋은 안이죠. 탄핵을 당한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뭐 4년이라도 합법적으로 여야가 합의로 개헌을 하고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5년 말이군요. 2025년 연말에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2026년 3월 달에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본 플롯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번 또한 조항만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고 윤석열은 2년을 하고 물러난다 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가 아직까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 박찬대가 4년 중임제를 꺼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년이 너무 길다고 느끼는 겁니다. 동시에 3년을 주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리갈한 문제, 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당겨달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을 최대한 끌어가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3년까지 가지 말고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2025년 말 정도로 하고 2026년 3월 달 정도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2년이니까 충분히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지금 이 4년 중임제 개헌은 저는 4년 중임제 개헌이 괜찮다고 봅니다. 4년 중임제가 뭐 중간평가적 성격도 있고 지금 5년 단임제는 저는 너무 길다 이렇게 봅니다. 길고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견딜 수 있는 시간표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2년 차에 들어가면 이미 뭐 비실비실거립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은 너무 길고 국민들이 견디기 힘들다. 근데 사실은 뭐 엄밀한 의미로 보면 민주주의는 내각제가 맞죠. 근데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해서 단순히 정치 체제는 내각제의 어떤 협상의 결과로만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 사회 구조, 법률 구조, 헌법이나 각종 입법의 구조가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좌경적이거든요. 이 구조 하에서 내각제를 하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마 거듭되는 정쟁 속에서 정말 대혼란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를 하니까 그나마 한 2년은 버티는데 내각제를 하게 되면 1년을 버티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듭거듭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심각한 정쟁이 날 거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총리 한 명을
갈아치울 거다. 그렇게 되면 매년 내각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각제 지금 양당제 정치 구조화에서 내각제를 섣불리 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또 대통령제를 하니까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막 박 터지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오로지 전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찬대가 지금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아마 4년 중임제 개헌인데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든 단축하자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어떻든 윤석열을 2년 정도 안에 내보내자, 털어내자 이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